네, 오늘은 면 20수 멜로테라조 원단을 이용해서 바디롬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사이즈는 가장 작은 60 사이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요. 바지는 이렇게 원단을 반으로 접으셔서 두 장 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지가 앞장, 뒷장이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재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곳은 다 시접 1cm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지 아랫단만, 고무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cm 재단할게요. 네, 이제 앞판, 몸판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앞몸판과 뒷몸판. 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롬퍼가 두 겹으로 되는 디자인이라서 각각 두 장씩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티단추가 달리기 때문에 좌우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보통 티단추가 달릴 때는 가지고 계신 유아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많이 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티단추가 달리는 부분이 왼쪽에 오게 되고요. 오른쪽은 그냥 시접으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만드시기에 따라서는 양쪽에 다 티단추를 다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좀 입히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오늘 뒷판을 다른 색으로 배색을 해서 좀 포인트를 줄 건데요. 뒷판은 블루로 두 장 재단을 했고 앞판은 요 아이로 두 장 재단을 했습니다. 시접은 다 1cm로 재단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앞몸판과 뒷몸판 각각 두 장씩 재단을 했고요. 바지도 앞판, 뒷판 해서 각각 두 장씩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심지를 붙여줄 건데요. 심지는 몸판의 안감에다가 두 장 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겉감에는 티단추가 달리는 부분, 그러니까 상의, 하의 다 붙여주시면 돼요. 티단추가 달리는 부분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네, 티단추가 달리는 부분에 이렇게 실크 심지를 놓고 다리미로 붙여주시는데요. 실크 심지를 붙이실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꼭꼭 누르듯이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제 봉제를 해볼 건데요. 몸판에 겉은 겉끼리 그리고 안은 안끼리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티단추가 달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부분을 시접 1cm씩 두시고 봉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어깨 부분 봉제를 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심지가 붙지 않은 것이 겉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지가 붙은 것이 안감이에요. 그래서 어깨끼리 봉제를 해줬고요. 이제 겉감과 안감을 마주대시고 두 장을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앞판, 뒷판 이렇게 되겠죠. 봉제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 옆선만 빼시고요. 진동, 어깨선, 목선, 그리고 여기는 목선, 어깨선, 그리고 진동, 그리고 여기는 또 진동. 네, 이렇게 옆선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봉제를 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접 1cm 두시고 봉제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목선이나 진동이 다 곡선이라서 조금 봉제하기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봉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겉감과 안감의 이 어깨선이 예쁘게 딱 맞아 들어가야지 나중에 옷을 뒤집었을 때 매끈하고 완성도 높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어깨선 꼭 맞추셔서 봉제하시길 바래요. 네, 이제 봉제가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옆선만 비워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접 1cm로 해서 봉제를 해줬고요. 이제 가위로 시접을 한 0.5cm 정도만 남기시고 다 시접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곡선 부분에는 촘촘하게 가위집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 줄게요.
네, 곡선이 많으신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가위집을 넣어주시는데요. 여기 실밥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금 신경 쓰셔서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시접 정리가 끝났으면은요, 아까 우리가 봉제로 연결된 어깨 부분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는데요. 조금 뒤집기가 쉽지는 않으신데 조금 천천히 뒤집어 볼게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형태를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 반대편 피단추가 달리는 부분을 뒤집으실 때는 조금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눌러 주셔서 모서리를 깔끔하게 빼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앞뒷판을 요 옆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게요. 옆선을 보시면 안감과 겉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 옆선을 앞뒤로 이렇게 잡으시고 일직선으로 펼치십니다. 그래서 시접 1cm로 봉제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앞판과 뒷판에 요 아까 옆선 연결된 진동 연결된 요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해서 봉제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옆선 이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상의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쪽에 피단추를 달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의 만들어서 상의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하의는 일단 앞판 바지고요. 그리고 뒷판 바지가 되는데요. 앞판은 앞판끼리, 그리고 뒷판은 뒷판끼리 먼저 미디를 연결을 해줄게요. 미디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조금 선을 못 그렸는데 시접 1cm로 봉제를 해주시고요. 뒷판도 마찬가지 시접 1cm로 끝에서 끝까지 미디부터 먼저 봉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바지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앞판 미디 그리고 뒷판 미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지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일단 뒷판을 이렇게 펼쳐보면 미디가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뒷판과 앞판을 겹쳐 놓으시고요. 겉겉끼리 겹쳐 놓습니다. 겹쳐 놓으시고 이제 옆선을 봉제를 해서 역시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상의와 하의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하의는 보시다시피 상의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 윗부분을 주름을 잡으셔서 상의하고 연결을 하는데요. 앞판은 앞판끼리 그리고 뒷판은 뒷판끼리 연결을 하는데 이때 내 모서리, 그러니까 양 옆선과 앞판의 가운데 그리고 뒷판의 가운데를 잘 연결을 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름을 잡으셔서 내 모퉁이를 딱 기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봉제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름부터 잡아 볼게요. 네, 주름을 잡으실 때는요, 주름 노루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땀수를 제일 크게 하셔서 먼저 한번 쭉 홈질을 한 다음에 그 실을 잡아 당기면서 손으로 주름을 잡아 주셔도 돼요. 오늘은 옷이 작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주름을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미싱에 있는 가장 큰 땀수, 저의 미싱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이 되는데요. 바늘땀을 6번에 두고 일단 한번 쭉 둘레를 박아주세요. 네, 허리 둘레를 박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바로 끊지 마시고요. 쭉 뽑으셔서 나중에 이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서 주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귀퉁이, 그러니까 양쪽 옆선과 앞판의 중심, 뒷판의 중심을 바지의 양 옆선, 그 앞뒤 중심에 잘 맞추셔서 주름 양을 조절을 해가면서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손으로 셔링을 만들어 주시면서 봉제를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름 노루발로 그냥 바로 주름을 만들어서 봉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지점과 가운데 지점 잘 맞추셔서 봉제를 할게요. 주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양을 조정을 하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지와 상의를 연결을 해줬는데요. 허리 부분을 봉제를 하시고, 그리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상의와 하의가 연결이 잘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고무줄 넣고, 그리고 티단추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시접을 위쪽으로 꺾어서 위쪽에서 한번 깨끗하게 상칭을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제 고무줄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티단추가 달리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 허벅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고무줄이 달리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리를 감싸주는 부분을 0.5cm로 한번 다리시고 1cm로 한번 다려줘서 이 안쪽으로 고무줄을 넣어 볼게요. 일단 먼저 0.5cm 한번 다려주고요. 다음에 다시 1cm로 한번 더 다려줄게요. 양쪽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봉제를 해서 고무줄이 들어가는 길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다려진 시접을 따라서 1에서 2mm 정도만 살짝 눌러 박아 줄게요. 이쪽으로 이제 고무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60 정도면, 지금 우리가 만든 게 60 사이즈이기 때문에 60 사이즈면 고무줄은 한 18cm 정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고무줄 길이는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고무줄을 넣어 볼 건데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쭉 고무줄을 당겨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고무줄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 끝에서 살짝 봉제를 해서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고무줄을 다 꺼낸 다음에 요 끝에서도 살짝 봉제를 해서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고무줄 다는 부분까지 다 됐고요. 이제 티단추 달아줄 부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여기 다림질 한 것과 마찬가지로 1cm로 한 번, 2cm로 한 번, 두 번 다려서 봉제를 해준 다음에 이제 티단추 달아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제 티단추 달아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깨 부분에서 한번 티단추 달아줄 거고요. 어깨 부분에는 두 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미디 부분에는 네 개를 달아줄 건데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이렇게 달아줄게요. 일단 티단추를 다실 때는 먼저 표시를 하시는데요. 펜으로 두 개 정도 가볍게 찍어주셔서 일단 앞뒤로 같이 티단추가 달릴 부분을 같이 겹쳐 놓으시고 송곳으로 가볍게 구멍을 뚫어 주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도구 없이 손으로 다는 티단추이기 때문에 먼저 구멍을 뚫어 주셔서 그 구멍으로 티단추를 넣고 티단추를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먼저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근데 티단추 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암수를 구별하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단추 부분이 될 아이는 두 개가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 달릴 아이와 위에 달릴 아이와 밑에 들어갈 아이를 잘 짝을 맞추셔서 달아주셔야지 실수가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티단추까지 다 달아줬고요. 베이비 롬퍼 완성입니다.